Cheba nawarae, nawarayo, nawarae che.모든 물가가 올라가고 있고 우리의 월급은 내려가고 있고 코로나 감염 환자는 올라가고 있고 통장에 모아놓은 돈은 바닥이 나고 있고 그래서 혈압과 우라통이 마구 올라가고 있는 시대 시작부터 너무 우울했죠? 그래서 모셨습니다. 보기만 해도 재미있고 즐거운 여자 행복 바이러스 이지연 아나운서 커스코에 초대했습니다. 그 유명한 우클라잖아요, 우클라. 우클라. 너 때문이 아니에요. 마스크를 써서 누군지 잘 모르시겠죠? 이상벽 씨 따님 이지연 씨입니다. 혹자는 이금희 아나운서가 아니냐고 하는데 이지연 아나운서 맞습니다. 그런데 왜 몸매가 동글동글해졌냐고요? 오늘 커스코 식품 고르는 걸 보면 이해가 갈 겁니다. 우리랑 상품 고르는 클래스가 달라. 미국 UCLA 대학 굿즈 상품 가을 티셔츠가 코스코에 나왔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우클라잖아요, 우클라. 우클라. 근데 이게 이거 이 곰이 찐인데. 목표를 삼기 요즘, 위해서. 아니 요즘 이게 오버핏이 유행이에요. 맞아 맞아. 네, 좀 크게 입더라고. 크게 입으려는 거야. 맞는 게 없는 거야. 거기 학교 애들랑 구경시켜주려고 LA 놀러 갔을 때 그 학교 데려가가지고 그 안에 카페테리아 가가지고 학생 식당 있잖아요. 그래서 밥 먹었거든요. 이봐 이봐. 시작부터 먹는 이야기부터 하는 거 봐봐 이거. 그래서 거기서 돈 내고 밥 먹어봤어. 여기서서 먹는 이야기를 30분간 하더라고. 안 되겠다 싶어서 자리를 옮겼더니 이곳은 추석 선물 세트가 잔뜩 쌓여있는 곳이었거든요. 아, 골프를 새로 시작한 사람으로서 하나씩 네 개씩이잖아요.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쓸 수 있어. 아, 간식으로 딱 좋습니다. 맛이 다 있어. 유자, 군고구마, 팥, 흑임자. 화가방이 원래 이거 양갱으로 유명해요. 이거는 선물용이 아니라 나 먹는 선물 세트를 사서 내가 먹겠다는 생각을 보통 하나요? 여러분들께서는 선물용으로만 사용하세요. 야매주부.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제품을 그대로 닮은 접시와 머그컵이 커스코 신상으로 나왔습니다. BVC 카사 거랑 비슷한 거 같기는 해. 비슷하네요. 안 무거워요. 식기세척기에 들어가도 되고요. 전자레인지에 들어가도 됩니다. 이게 4인용인데 53,000원이네. 접시 하나에 4~5만원씩 하는 BVC 카사 제품을 그대로 닮았는데요. 싸다. 싸다. 그리고 그랬대. 뜨거운 커피를 넣었을 때 그 커피가 뜨거운 게 오래 가긴 하죠. 그러니까, 이런 컵들이. 그렇죠? 그림이 너무 훌륭해요. 여기. 거짓말 같은 가격. 16피스가 52,900원. 이 사이즈가 되게 많이 쓰이는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밥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국수를 한 그릇 넣고 또 냉면을 한 그릇 넣어도 그런데 이게 근데 색깔이 다 너무 너무 이쁘잖아. 색깔이 가정에서 다 식구별대로 요거 네 그릇 네 그릇 근데 되게 가벼워. 가벼워요? 그러네? 벌렁 들리네? 벌렁 들리면서 색깔이 너무 이쁘면서 사이즈가 그래도 메이드 인 재팬인데 이거는? 이거는 라면 면기로 최고네. 네. 이거는 네. 이거는 콩국수 뭐 덮밥 뭐 육개장 다 되잖아. 육개장. 이노야끼 소기보르 셋도. 근데 볼이 난 크기가 너무 좋고 색깔이 이뻐. 여러분들께 사이즈 적당한 면기류 추천드립니다. 나 이거 되게 좋아해. 이게요 되게 쓸만한 게 선생님 이걸 이제 따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놓고 이렇게 따라야지 보이잖아. 그렇죠? 우리가 원래 이렇게 놓고 보잖아요. 근데 얘는요 내가 따르면서 여기 차면 돼요. 이렇게 해서 따르면 위에서 보여. 여기가 여기까지 오면은 500, 여기까지 오면 800, 여기까지 오면 1000 이렇게 되는 거. 네, 예, 지금 현재 이렇게 차는 게 이 각도에서 보이는 거지. 옆에서 이렇게 보지 않아도 4컵 컵이고 여기는 이제 미리 1000ml 요거 4컵 3컵 2컵 1컵 이렇게 컵으로. 여기도 옆에도 컵이 있지만 내가 넣으면서도 이렇게 차는 걸 볼 수 있는 거야. 미적중을 나 사실은 이것도 샀었다. 이것도 샀었는데 근데 별로 매매.
오일을 담은 데다 또 담고 또 담고 그러면은 오래된 기름들이 계속 남아 있으니까 아 기름은 그냥 기름병으로 사가지고 다 쓰면 안녕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렇게. 스프레이 뿌리잖아요. 저 같은 칠칠이는요 그 주변이 다 왜 이렇게는 발사가 좋아. 촤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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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쯔비벨 부스터 나 이거 시리즈 너무 좋아하는데 아 살까 말까. 아니 그리고 사실은 쏘서 보면은 여기 원래 홈이 있잖아요. 그 딱 그 이렇게 잔이 딱 맞겠는데 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먹어야 돼? 이것만 따로 접시를 써도 돼. 아무도 몰라. 그래서 아까부터 대충 들었다 놨다 6만원이네 그러면은 요거 한 세트가 3만원인 거네 그치? 요거 두 세트 네 피스입니다. 그것도 밤에 술안주 하려고 그러지. 엄청 맛있어요. 이거 엄청 맛있어? 저도 이거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요. 내가 천양발 때문에 아주 망한 거 있지. 이거 중독 걸렸어 나 지금. 이거 지금 다 먹고 하나 둘 세 개 남았네. 위에는 치즈 아래는 오징어. 이제 하나 남았다. 아 이건 내일 먹어야 돼. 지금 먹으면 안 돼. 아껴야 돼. 인양반 때문에 몸매 망칠 예정입니다. 이게 안주로 지금 끝내주지 말입니다. 이 치즈 오징어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면 여러분들의 몸매도 이제 이지연 몸매 되는 겁니다. 이지연 몸매 가자! 좀 짜다 근데. 이거 또 살찌는 거네. 전 안 먹습니다. 뻥치시네. 진정으로 이지연 몸매가 부럽다면 이 상품을 구매해 주셔야 합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거 또 뱃살을 무시한 환상적인 이들리의 맛. 커스코 음식 저도 좀 안다고 생각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저도 편견이 있었나 봅니다. 오늘부터 이지연 몸매 따라가 보기 해볼랍니다. 마카로니 치즈거든요. 그 우리가 생각하는 마카로니 요만하잖아요. 그 우리 왜 샐러드에 들어간 이거 마카로니 이만해. 이건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보면 무조건 주소가 내가 여기서 무조건 가져가는 게 이거 하고 조금 이제 철 지나면은 저게 나와요. 라자냐. 그거 맛있어요. 야매주부. 그러니까 여기가 비타민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신경을 안 쓰고 살았는데 제가 이석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병원 가면은 아 또 어지러우시군요. 이제 이비인후과 선생님도 알아요. 그럼 이제 가서 물리치료하고 막 저를 막 이렇게 돌려요. 약이 없어요. 약이 없고 그냥 견디는 건데 비타민 D 수치를 올리라 그러더라고요. 지원 씨가 비타민 D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저는 좀 절실해요. 사실 상황이. 근데 내가 이걸 우연히 보니까 비타민 D가 엄청 많이 들어요. 오늘은 뉴트럴라이프의 면역 케어 제품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이회사는 예전에 관절에 도움을 준다는 초록잎 홍합 제품을 야매주부 구독자분들께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공구를 해주셨던 기업이거든요. 오늘은 면역 케어 제품을 공구해 주신다고 해서 소개해 드립니다. 여기 뒤에 영양성분에 250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아 이거 너무 좋다. 그리고 이게 비타민 D만 있는 게 아니라 C도 있고 비타민 C는 뭐 면역에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게 지금 그렇지. 500mg이 들어있는데 있고 아연도 있고 프로폴리스 추출물도 있어.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린 프로폴리스 완전히 그린 프로폴리스는 일반 프로폴리스와 매우 다른 종입니다. 브라질의 해발 800m 고산 지역에서 채취한 아주 귀한 원료라고 하는데요. 그린 프로폴리스는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면역세포 활성화로 면역 증강에 큰 도움이 된다고 전해집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거다. 솔직히 제가 아이들 키울 때 아연을 따로 챙겨 먹였거든요. 이게 굉장히 아연을 보충하는 게 애들 왜 감기 덜 걸리고 그런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 우리 이제 엄마가 너는 별나게 무슨 애들 무슨 아연을 먹이냐고 나보고 니들은 그런 거 없이도 잘 컸어 막 이랬거든요. 근데 저는 정보를 들은 게 있으니까 아연을 챙겨줬어요. 근데 여기는 내가 좋아하는 게 지금 다 들어있는 거예요. 면역 케어잖아요. 이름이 면역 케어예요. 맞아. 이게 굉장히 아연이 중요하다니까. 그리고 비타민 D는 비타민 D 하면 햇빛이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 그러더라고. 햇빛 쬐는 걸로 모자라더래. 그래서 자기는 비타민 D를 더 챙겨
먹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오. 지연 씨는 나보다도 더 실내에 있기 때문에 무조건 섭취를 해요. 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 코로나 하는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되게 어르신들을 우리가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타격이 클까봐. 젊은 사람도 그렇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정말 이게 면역 케어라는 이름이 붙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거죠. 비타민 C하고 D를 이렇게 자신있게 쓰는 제품이 없어요. 그럼 어디서 살 수 있죠? 백화점에 있다는데 거기로 가야 하나요? 구독자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여기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뉴트라라이프 홈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는 URL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준가보다 어마어마한 저렴한 가격으로 야매주부 구독자분들께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고요? 그럼 구독을 하셔야지요. 알림 설정도 하시고요. 야매주부에서는 이런 놀라운 정보를 자주 드리거든요. 내가 막 뭐 이거는 뭐 이거는 뭐 이렇게 먹으니까 엄마 이걸 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이러다가 나중에 안 썩는 거 아니에요?